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IT 기업의 아주 간부를 만났더만 그분 말씀이 기술 변화 속도가 굉장히 그 빠른 분야일수록 기존의 멤버들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상당히 그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은 A라는 기술이 지배할 때 뽑은 인력들이 그 A라는 기술이 저물고 B, C, D, E, F로 이렇게 기술이 변화되어 가더라도 과거에 익숙한 그런 인재들을 계속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의 최고 인재 담당자가 쓴 파워풀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넷플릭스는 기업 자체를 스포츠 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도 뽑지만 또 한때에 좋은 성과를 누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내보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사의 인재 육성 전략으로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아주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일수록 인재를 교체하는 그런 속도나 또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발달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플러스를 가질 수 있겠죠.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아마도 그렇게 기술 변화가 빠른 그런 분야일수록 인력을 유연하게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노동시장 자체를 유연화시키는 것은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식을 고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우리식을 고집하는 기업과 경쟁자들은 훨씬 더 유연하게 기술 변화에 맞춰서 인력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면은 결국 경쟁력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항상 자국 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탈피해 나갈 것이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한국 노동시장이 좁고 또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그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거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좀 더 유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제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